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는 수원입니다. 수원 고영근 선생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영근 선생, 파묘에서 이제 유해진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고영근 선생은 우선 개화파이고 지식인, 그리고 항일 운동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매국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인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종과 민씨와 이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신망받는 인물은 아니죠, 또. 그래서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농민운동 시기에 전봉준 장군께서요, 민영준, 민영환, 고영근 이렇게 탕가놀이로 지목을 했는데요. 전봉준 장군의 판결문이나 공초문서에 보면은 이름이 같은 동일인물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종에 이렇게 명성황후의 뒷배로 이렇게 승승장구한 모습을 보면은 동일인물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고요. 근데 민영준과 달리 고영근 선생과 민용환 선생은 부정부패하거나 매감매직 이러한 행동들이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고영근 선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우범선입니다. 우범선. 우범선은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죠. 우장춘 박사 영상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범석이란 인물이 없는데 제가 입이 붙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 우범석 이야기하는데, 이제 안 해야지. 그리고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예요. 명성황후도 민씨, 민비, 명성황후 이렇게. 이 아이 명성황후라고 해도 뭐라 가고, 민씨라고 해도 뭐라 가고, 민비라고 해도 뭐라 가고, 아무튼 민비, 왕비 민비라고 할게요. 왕비 민씨라고 하면 되겠네요. 민자영이라고 할까요? 민자영? 이름이 민자영이군요. 자영이 누나? 괜찮은데. 아무튼 우범선이 이 왕비 민씨를 살해를 하죠. 일본 낭인들과 함께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강간해 버리죠. 당시 이제 고영근 선생은 독립협회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죠. 망명을 해했던 도중에 우범선이 왕비 민씨를 살해했다 이러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어머니 민씨가 죽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을 세우죠. 노비였던 노윤명과 함께 가카와현 구례시에서 우범선을 암살합니다. 우범선을 암살하죠. 가카와현 구례시에서. 그리고 바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고종이 입도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 때문에 좀 감형을 받죠. 진역형으로. 그리고 출소를 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홍능이죠. 왕비 민씨의 능에서 능참봉직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1910년 이제 경술국치를 맞이하죠. 그래서 일본이 내놓은 관직들을 다 사양하고 능참봉직만 일을 합니다. 고종 사후에 이제 조선 왕조에서 이왕가로 이렇게 격하가 되잖아요. 당시 능참봉으로 있었던 고영근은 고종의 능에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요. 대한제국 황제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이걸 조선 총독부에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파직을 시킵니다. 고영근은. 아, 그리고 1923년 71세 나이에 사망하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영근 선생은 우선 항일운동가는 아니고 매국노도 아니고 왕비 민씨의 원수를 갚은 충신으로 이렇게 기억되고요. 그리고 또 고종의 능에 대한제국 황제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매국노와 매관매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영근 선생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뒤쪽으로 사이로. 봄이라서 이렇게. 와. 좀 한번 와보면 가기는 쉬운데 처음 온 사람들은 좀 가기가 힘들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있네. 여기가 고영근 선생의 무덤입니다. 온나무가 굉장히 모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능이 정리가 안 됐네. 제주고시라고 하던데. 여기 보면은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데 고공 연근 지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고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기척은. 네, 지금까지 파묘에서 유해진 씨가 역할을 했고, 조선 왕릉. 왕비 민씨의 원수를 갚아서 충신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고영근 선생의 이렇게 묘를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워 하셨으면 구독과 알람은 빼뜨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안녕.